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 내일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 지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IAEA 일반안전지침 GSG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양 방류 이외에 더 안전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의뢰를 받아하는 조사였기에 일본이 요구한 부분만 조사했다고는 합니다만 IAEA가 국제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좀 더 안전한 대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이 제시했던 육상 장기 보관 또 고체화 등의 대안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 소위원회가 제안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에는 해양 방류 이외에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particular, in 2018, the ALPS subcommittee, an advisory body under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proposed five disposal methods for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이 방안 중에 일본은 가장 싸고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The methods included, in addition to the ocean discharge, geological injection, underground burial, hydrothermal release, and vapor release, and Japan chose the cheapest and fastest and easiest of the five options. 해양 방류 방안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만 다른 방안들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해양 방류를 뒷받침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미 2015년 IAEA는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해양 방류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일본이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화했을 때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께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지만 IAEA 입장은 일관되게 해양 방류를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IAEA가 앞으로 30년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 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 후 5개월, 7개월 후에 안전하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30년 이상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력이야말로 그 증거이고 과학입니다. 네 번째,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IAEA가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정당화한다면 주변 국가인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해양 방출 정당성 확보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며 IAEA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 안전 지침 GSG를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계획에 찬성한 국가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AEA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핵폐기물들을 바다에 버릴지 모릅니다.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게롯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염수를 처리하고 버리는 일을 일본만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IAEA 방사능 사고 조기 통지 협약 제5조 1CD항에 의하면 자료를 조기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4주기일 때 현지 후쿠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멀리 만들어진 가설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살기 좋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에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와서 절대 사고 날 위험이 없다고 설득해서 건설에 동의했었습니다. 그 후에 원전이 폭발하고 난 후에 주민들은 그 과학자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지구상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